반갑습니다. 발못 빠삐용입니다. 시청자 한 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레브 매칭과 엔진 브레이크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레브 매칭이 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레브 매칭이란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내릴 때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일련의 행동입니다. 2단 8000rpm에서 80km, 3단 5000rpm에서 80km. 예를 들면입니다. 뭐 이런 상황일 때 내가 기어를 2단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80km 5000rpm으로 3단에서 달리고 있는 중에 속도는 80km 그대로에서 2단으로 내려야 됩니다. 엔진 회전수가 2단 8000rpm일 때 80km야 되는 것을 지금 기어를 까내리고 클러치를 잡고 있는 순간 rpm은 아이들링 상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때 클러치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80km에 해당하는 각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 바퀴가 2000rpm인 엔진과 연결되면서 이 바퀴가 오토바이가 탄력받아서 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진 회전수를 800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로틀을 감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은 아이들링 상태죠. 강제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니까 그때 구름 저항 부하가 발생합니다. 순간 갑자기 동력이 연결되어 버리면은 갑작스럽게 부하가 걸리니까 마치 딥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았을 때처럼 노면과 바퀴가 서로 미끄러집니다. 바퀴가 마찰을 얻어서 굴러가야 되는데 순간 강력한 토크가 걸려서 제때 회전하지 못하고 부하가 걸려서 끽끽끽끽끽끽 하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었을 때 미끄러짐이 멈추면서 바퀴가 같이 굴러가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걸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것이 레브 매칭입니다. 보통 감속을 위해서 기어를 내릴 때 레브 매칭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감속을 하거나 제가속이 필요한 경우 뭐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한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가 줄면 거의 아이들링에 근접하게 속도가 줄겠죠. 물론 2단 3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가속을 해내요. 근데 그보다 더 위에 기어단 6단에서 5단이나 6단에서 4단 뭐 이렇게 기어를 내렸을 때 4단에서는 솔직히 제가속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4단인 경우 다시 제가속을 위해서 기어를 까내려야 됩니다. 못해도 3단이나 2단 정도 내려야 125cc급 같은 경우에는 2단 정도까지 내려줘야지 아마 제대로 된 가속을 할 겁니다. 기어별 범위, 레인지가 넓은 경우에는 레브 매칭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각 기어별 이 단계가 너무 뚝 떨어져 있으면 속도 범위를 예로 들겠습니다. 1단에서 정지 상태에서 40km까지를 담당을 합니다. 2단에서는 10km에서 60km까지 담당합니다. 3단은 25km에서 100km, 4단은 50km에서 120km까지 담당을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클로즈드 미션은 보시면 각 기어별로 서로 속도대가 겹칩니다. 1단에서 낼 수 있는 속도가 2단에서도 낼 수 있고 2단에서 낼 수 있는 속도가 3단에서 낼 수 있고 심지어 1단에서 낼 수 있는 속도를 3단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클로즈드 미션입니다. 그래서 각 기어별로 겹치고 짧기 때문에 가속에 특화되어 있는 변속기입니다. 이 보통 모터사이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에서 5단까지는 각 기어 범위가 촘촘한 클로즈드고 6단 같은 경우에는 항속 기어로 기어비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위한 기어는 아니고 보통 그 리터급 예로 들면은 5단까지가 가속이고 6단부터는 항속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클로즈드 미션이 있기 때문에 클로즈드 미션 이야기가 왜 나왔지? 뭐 아무튼 요런 클로즈드 미션 방식이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겁니다. 요런 클로즈드 미션인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레브 매칭을 덜 사용하게끔 촘촘하게 박혀 있는 편이지만 레브 매칭을 해서 이렇게 기어를 점프하면서 펄쩍펄쩍 뛰어 기어를 점프해서 탁탁탁 넣어서 다니면 굉장히 재미집니다. 다만 그리고 저 RPM에서 엔진 저회전과 저속에서는 충분한 백토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어를 그냥 레브 매칭 없이 내리셔도 안전상 뭐 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백토크가 발생하면 위험합니다. 결론. 레브 매칭은 기어를 까내릴 때 무조건은 아니죠. 뭐 조건에 따라서 기어를 까내릴 때 사용해줘야 되는 게 레브 매칭입니다. 그런데 감속할 때도 기어를 까내리고 가속을 하기 위해서도 기어를 까내립니다. 감속을 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어를 까내리고 가속할 때는 줄어든 속도에서 다시 속도를 가속해서 올리기 위해 5단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는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